지난 11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산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궐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어려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자리 소득 감소라든가, 중소자영업자 몰락이라든가, 뭐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보면은 여전히 개발 공약 중심이고 5년 후에도 실현이 보장되기 어려운 공약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이 공동으로 운동본부를 구성을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해 올바른 후보를 우리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굴러내는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발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실련에서는 부산시 현안을 포함한 총 6개 분야, 16개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6개 분야, 16개 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었고요. 개혁 과제를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번 사실 선거가 성추행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문제가 좀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하면 남개발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올바른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분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면에서는 또 이제 주요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북한 재개발 문제라든가 한진중공업 조선소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행정과 재정행정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성평등, 도시부동산,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산시 현안 총 6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동본부의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부산 그 후보들에게 다섯 명 후보죠. 5명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었고요. 오늘 16일까지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개혁과제 6개 형태로 이 정책 질의 역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어제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을 3월 11일 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으로 발족식을 또 가졌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요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공약 검증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정책 검증단을 구성을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각 분야별로 한 5명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한 25명이나 30명 가까이 정도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각 전문가들로, 그리고 활동가들로,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좀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검증단을 통해가지고 후보자와 정당별의 후보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그 결과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가능하면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시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희망들은 어떤 부산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좀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 비전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단히 이제 시민들에게 공직사회가 지금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선거 자체가 또 그런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또 LH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시민들로부터
컴퓨터 공개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리더가 조금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4월 7일 선거를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한영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